약간 기가 세서 왠지 무서워. 아, 여기 힘들다. 으아, 짜! 갑자기 설산이 되고 있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눈이야! 눈이 온다고! 와, 이 능선길 진짜 멋있다. 그쵸? 왔다! 와, 진짜 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안녕!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기가 제일 센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화도! 강화도에서 제일 높은 곳! 아, 네, 바로 만이산에 왔습니다. 다들 만이산을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가 만이산에 올라가면 이 강화도 전역과 서해바다, 영종도 근처에 그 많은 섬들을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 좋은 날 개성의 송악산까지 보이는 오늘 조망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만이산에 왔어. 해발 472m의 작은 산이지만 굉장히 신령스러운 산, 영어만산, 그러니까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이 이 만이산의 꼭대기에 참성단을 세워서 직접 하늘의 제사를 드렸다고도 하고 이 안에 수많은 보물과 문화 유적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뭐 단군 시조의 이 전설이 얽혀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서 백대 명산에 되어 있다고도 하고 우리나라의 우두머리다라는 의미에서 두악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리다, 중심이다 라고 해서 뭐 마리산, 마루산이라고도 불리는 만이산에 왔어. 실제로 정말 이 기술연가들 사이에선 너무나 유명해. 기가 진짜 세대요, 여기가. 네, 어쨌든 이 만이산은 등산로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머동천 매표소 앞, 여기서 시작하는 코스가 있고 바로 옆에 정수사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있고 만이산 공영주차장에서 시작하는 단군로, 계단로,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는 이 하머동천 코스는 가장 아름답게 만이산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코스를 선택을 했고 주차료는 없지만 입장료가 있어. 2,000원의 입장료가 있어요. 근데 다 오셨던 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오늘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계곡로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능선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선로로 갑니다. 근데 만이산은 워낙 조망도 예쁘고 산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 그래서 사계절 내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등산로가 잘 돼 있대. 잘 돼 있지만 이 능선의 바위들이 다 화강암이라서 굉장히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해서 항상 조심해서 만이산은 등산을 해야 돼. 약간 기가 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왠지 무서워. 이게 보니까 서해바다의 이 음기가 되게 충만하고 이 산의 양기가 되게 센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상극으로 이렇게 기가 강해진대요. 물론 이거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그래서 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 아, 여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매표소에서 800m 왔고 이제 1.9km 남았어요. 아, 이제 여기 올라가면은 약간 능선길일 것 같아.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해발이 중요하지 않아. 으악!
와, 바위가 이렇게 생기기는 힘들겠다. 도전.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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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블로그에서 봤던 내가 여긴 것 같아. 이 사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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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이렇게 또 뭔가 무의미한 놀이를. 근데 그거 알아요? 백두산하고 한라산을 일직선상에 놨을 때 딱 그 가운데가 마니산이래. 그래서 한라산의 기도 받고 있고 그 백두산의 기도 받고 있고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조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면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가장 영적인 능력이 높은 제사장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뭐 백두산, 지리산 정말 그 명산이 많잖아요. 그 신령스러운 산이 그거를 다 놔두고 이 약간 외딴 섬 쪽에 있는 그렇게 높지도 않은 이 마니산에 참성대를 만들고 직접 하늘의 제사까지 지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말 기운을 가진 산이구나 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성대에서 매년 개천절에 제를 드리기도 하고 전국체전에 성화를 여기서 채화한다고 해. 나도 전국체전 나갔었는데 졌지만. 지금 갑자기 약간 쌀이 눈처럼 눈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린 앞에 계단이 있고 지금 갈림길인데 일로 가면은 참성단이고 여기로 가면 계곡로거든. 1.2km 남았다. 갑시다. 계단이. 고양이다. 안녕. 마니산도 되게 경사가 급하고 되게 힘드네. 근데 여기가 진짜 그 전국 최고의 생기처래요. 생기처가 되게 좋은 기를 발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오늘 우리가 다 좋은 기를 받아서 가야 할 텐데 좋은 기 받으라고 이렇게 또 멋진 바위들이 있구나. 으아, 짜! 갑자기 좀 눈이 오니까 조망이 걱정되고 있어. 갑자기 설산이 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눈이야! 눈이 온다고! 조망은 아무것도 안 보여! 갑자기 설산이 됐다! 오늘 우리는 서해 바다도 섬도 볼 수 없지만 눈이 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땀 뒤에 조망은 언제 터지는가 도대체. 근데 이 확률이 더 어려워요. 아세요? 날씨 좋은 날 오는 것보다 오다가 눈이 내리는 이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요. 땀 뒤는 지금 운수 대통했다고요. 알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회식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가능성이 낮은 그런 걸 우리가 해내고 있다고. 우린 정말 오늘 운수 대통이야.
시작도 보이지 않는 이런 마니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앞이 안 보여. 와, 이 능선길 진짜 멋있다. 그쵸? 근데 보기에도 되게 위험하죠. 와, 그냥 이런데 이렇게 뾰족한데 사이를 그냥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중수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나 봐요. 여기가 그 중수비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다 지금 거의 세월의 흔적 때문에 다 좀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여기 나온다. 숙종 43년에 강화 유수 최석항이 참성단을 새로이 보수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비이다. 근데 보면 그 기억나요? 숙종 때 꼭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왜 북악산에서 그 산성 축조 한 것도 숙종 때 보수를 많이 했고, 왜 북한산성도 복원작업을 많이 했고, 등산하면서 아 숙종 때 되게 이런 복원사업을 많이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더라고. 참성단은 단군이 돌을 쌓아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던 곳. 수천 년이 지나도록 후손들이 우러러보며 공경할 곳이니 고쳐서 완전하게 하는 일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성단을 보존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참성단 다 온 것 같아. 와, 근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험해. 잘못 까딱하면은 그냥 이렇게 어? 진짜 조심해서 와야 돼요. 특히 이렇게 눈 오는 날은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이야! 오! 왔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 정상목 너무 멋지지 않아? 와! 진짜 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눈 오는 마니산을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해봤어. 어떻습니까? 자, 저기에 그 서해바다 보이시죠? 서해바다랑 저 영종도랑 곳곳에 섬이 다 보이네. 어? 어때요? 에? 착한 사람 눈에 보이는. 아, 그리고 저기 참성단이 드디어 보이네요. 가보자. 참성단은 들어갈 수가 없게 통제돼 있어서 그냥 우리 아까 그 정상목에서 보면은 참성단이 이렇게 보였거든. 그렇게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하산은 이제 계곡길로 하산을 하면서 밑에서 함어동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함어동천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담겨진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한편으로는 하늘을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도 있대. 그래서 조선 초기에 기화라는 승려분이 여기에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함허동천이라고 그 계곡 벽에다가 예쁘게 글씨를 새겨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가는 길에 우리는 함허동천을 보고 조심해서 갑시다. 나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글씨가 너무 예쁜데요? 와, 되게 글씨체가 예쁘신 분인 것 같아. 그 옛날에 아무튼 여기가 난 좀 신기한 게 계곡길이라서 이거 전체가 다 계곡인데 반대쪽은 또 서해바다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산이긴 한 것 같아요. 바다와 계곡을 끼고 있고 경기만도 가지고 있고 없는 게 없구만. 근데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소소한 행복처럼 너무 예쁜 거 봐서 기분 좋다. 와, 여름에 여기에서 계곡물 보면서 토마토나 김밥 같은 거, 수박, 오이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쵸? 이거 오이 같아. 오이 좀 주세요. 배고파. 배고파. 와! 아, 갑시다. 와, 너무 예쁜데? 야! 네, 다행히 안전하산에서 아까 우리 시작한 곳에 다시 돌아왔어. 다른 날 아니에요. 같은 날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강화도의 제일 높은 곳 마니산 와서 너무 좋았고, 생각지도 못한 눈이 와서 난 좀 더 이 영험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나? 오늘도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번에는 내가 특별한 나랑 친한 언니, 조금 웃긴 언니, 나보다 좀 더 근육이 많은 언니랑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어. 잘 구슬렸는데 잘 넘어오더라고요. 그 언니는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동산에 가는 줄 아는데 연계산행을 할 생각이에요. 다음 산은 언니랑 같이 풍성하게 만나? 안녕! 같이 와줘서 고마워! 단군 아들의 새 아들이 쌓았다는 산랑산성. 간장공장 공장장은. 삼랑산성. 이게 왜 안 됐지? 삼랑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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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됩니다.